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25km 밀리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천안에서 옥산까지 20분 정도만 걸리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판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울 요금소부터 정체고요. 도심에서는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동서울 요금소와 진천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론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인지요. 이정훈 네. 박사.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예, 더불어민주당 양이원 연영 의원이 한 발언인데요. 예. 아, 이거 참 이 심각하다. 이런 정도 인식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은 그 민주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그 시달렸었잖아요. 미투 운동 비롯해서 그 진보의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상태고. 지금 뭐 최근에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말할 것도 없고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투자 관련한 의혹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줄줄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결벽증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어찌보면 불법은 아닌데. 많은 돈을 투자했다.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로나 이걸 봤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질의 시간에 상임 시간에 이제 코인을 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큰 돈을 투자했다 해서 그게 과연 비난하는 일이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뭐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인데요. 이 옥스퍼드 앨리슨 교수가 일본을 믿어도 된다. 그중에 더 중요한 말은 이제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한 얘기면 상관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때는 근데서는 뭐 10리터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럼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를 오염 처리수라고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물론 뭐 개인의 의견이랬지만 어쨌든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도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꼭 집어 이분을 초청한 것은? 그러니까 매를 좀 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고 야당이 막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좀 객관적인 증거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시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보건대는 이 전략으로서 좋은 예. 전략인데 예. 이 약간 좀 그 말도 안 되는 식의 대응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친윤계들이 뭐 구친이계들이 많잖아요. 그 미국산 쇠고기 그 파동. 그거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미국산 쇠고기 별 문제 없었는데 괜히 그 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프레임에 우리가 당했다.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반대 논리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초장부터 대응을 하겠다. 초장부터 대응한다. 네,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좀 객관성을 좀 상실한 예. 그런 상태로 지금 접근을 해서는 곤란한 거죠.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특히 우려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해법을 내놓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같고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지 국제기구의 엄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 평가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 이래야 합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나중에 가서 아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논리적 접근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요. 네. 이 전략을 기획을 했다면 전문가도 가장 그 우려를 많이 제기하는 전문가를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도 그래서. 같이 걱정한다. 아, 그래서 참 우리 당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럼 일본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라든가 이렇게라도 뭐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 쇼일 수도 있는데 한물며 그런 그 쇼라도 필요하면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게 좀 너무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지금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여당이 제목을 네. 어떻게 지었냐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라고 지었어요. 바다 지키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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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본의 입장을 앞서서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게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이제 기시다 총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뭐 사찰하고 시찰하고 그다음에 IS 발표하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정도로 어느 정도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당연히 이런 말하는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해류라는 건 뭐 태평양 돌아서 오지만 우리 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거는. 배는 뭐 많은 물을 싣기도 하고 평양수를 싣지 않습니까? 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수산물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수산물도 보면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 교수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의미 없다 별로 측정해도 소량이다 용인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일본의 입장은 그대로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그냥 용인하면 수산물도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별 문제 없네 수치 낮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 일본 가까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수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회로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이 국민 진짜 건강에 대한 건데 이걸 단순히 옛날 광우병 그때는 미국 사람들도 먹던 소예요. 그게 물론 뭐 연령이 몇 년이 있었지만 근데 이거를 거기다 비교해서 그냥 수치 낮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코멘트가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마실 수 있으면. 아 그러면 생활식수나 산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지 왜 바다에 버리느냐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만약에 안전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 식수로 못 쓰면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 주장이면 식수로 써도 된다는 그렇죠.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저 바다 밑에 굴파가지고 저 예. 멀리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이 버리면 어민들한테 피해가 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멀리 굴을 파서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서 뭐 식수는 좀 심하다 그래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쓰면 되죠. 그냥 바다에다 그냥 버리고 그냥 어민들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본도. 네. 아, 그만큼 1리터 내가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은 아직 국제공인기구에서의 공식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금 튀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받았다는 얘기는 비판의 소지도 크다는 얘기인데 덥석 그런 분을 국민의힘 여당이 그것도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초청을 한다? 약간 좀 그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아 맞아 하고 웅성웅성하면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 믿어줄까요? 거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기류가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실 쪽에서 많이 들려요.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언론도 좀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듣기 좋은 얘기로 다 이렇게 여론조성을 하면 국민들이 마치 그 여론에 그냥 쫓아갈 것처럼 이야. 그런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의 인식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인식 자체가 이 보수 정당이 참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 정부 시찰단이 내일 출발해서 5박 6일 있게 됩니다. 왜 시료 채취는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시료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 IAEA가 시료 채취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 교차 분석을 위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채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저는 뭐 그 해명까지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번 시찰단의 시찰 결과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찰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IAEA에서 하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가서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IAEA라는 건
한국인이가 있는 거지 한국 기관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분이 얼마나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말고 시민단체들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 관계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그러니까 과정 정도는 보겠죠. 말 그대로 시찰을 보고 오는 건데 근데 이걸 만약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도 공개 안 하잖아요. 처음에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개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부 정책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대통령실에 이미 뜻이 이미 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에 벗어나는 언행이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해진 답이에요. 한번 보고 왔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IA도 문제 없다 그러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도 와서 봤는데. 뭐 별 얘기 없더라. 예, 이게 예. 안 된다, 노 문제 있다라는 말을 할 공무원이나 그 수명 이상 가는 분 중에 있겠냐고요. 그런 분은 제가 포함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왜 가겠습니까? 비판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정부는 이걸 용인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 있다 정도로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는 거의 정해진 결론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처음에 시찰단 이렇게 되면서 활동에는 한계가 이미 설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요. 점 하나가 빠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찰단이냐 시찰단이냐 예, 예. 이미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정치적인 접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나 이 지금 정부 당국들이 정부 당국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라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한테 누군가 조언을 구했다면 예. 민간인 전문가 포함시키고 시민단체 쪽 사람들도 포함시켜라라고 저는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그걸 거부했을 거요. 아 물론 거부했겠죠. 거부했더라도 최대한 설득해서 한두 명이라도 전 넣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이 관련해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가면 분명히 반대 다 이거 뭐 시찰 갔는데 이거 뭐 형식적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다녀온 다음에.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거북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그 목소리가 오히려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향후에 이제 전 제가 보건대는 이 방류 문제가 이게 1, 2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 굉장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은 뭐 다 뭐 그 IAEA 설명도 하고 뭐 자기들이 굉장히 성의 있게 절차 밟아가면서 방류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느 순간인가 뭐 무단 방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 그 내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과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으로 좀 남겨놓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그렇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협상 전략마저도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지을 굉장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수산물 수입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WTO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본 거예요. 수산물 자체의 수치가 떨어진다. 근데 2심에서 반전을 시켜서 이긴 이유가 여기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다 오염이 됐다. 요걸로 해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수입 금지를 하면 일본이 다시 또 이제 WTO 제소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면 IAEA에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주변 환경도 다 정리가 됐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WTO 갔을 때 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뭐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왔다.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그걸 예. 지적해 놨으면 제가 보기에 나중에 WTO 갔을 때도 우리가 그 인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일본이 당신들 보고 왔어. 갔는데 뭐 별 문제 별 말이 없었잖아. 별 말이 없으면 용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별 말이 없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거 반대한다고 해?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 WTO 소송 갔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말씀처럼 그런 걸 남겨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아예 안 가든가.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이게 좀 뭐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특히 과학적인 그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뭘 보통 갈등 해결학 교과서에서는 mutual fact finding, 중립적 사실관계 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려하는 쪽과 괜찮다는 쪽이 맞부딪힐 때 양쪽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제3의 중립적 조사기관
요 기관이 있으면 양쪽이 모두 저 조사기관이 한 결론은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한 그런 객관적 조사기관만 생길 수 있다면 이 갈등은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런 양쪽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기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특히 핵 문제 더 그렇습니다. IAEA라는 거는 뭐 핵을 잘 이용하자,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데고 만약에 뭐 그린피스라든지 환경 단체들은 핵을 없애자는 거기 때문에 이 핵 문제는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립적일 수 없거든요. 찬성이냐 맞아요. 반대냐로 확 갈리기 때문에 예. 그런 중립적 기관을 제가 보기에 중립적 입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예. 어렵지만 가급적 이제 그런 입장으로. 정부나 정치권은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시찰단 뭐 얘기도 예. 나왔습니다만 너무 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할 게 아니고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뭐 일본 쪽에서 민간단체 참여 안 돼 그러면 전문가들 중에서 민간단체 쪽에서 뭐 선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정도면 우리가 용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물 그런 인물들이라도 한두 명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제가 보건대는 예, 좀 예. 접근 자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도 그렇고 계속 또 정치권도 갈라지겠죠? 그렇죠. 특히 갈라질 수밖에 없죠. 부산이나 경남이나 제주도나 이렇게 바다와 관련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마 횟집이 강장 타격을 받을 거예요. 수산물 소비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게 그럼 그렇게 안 된다라든지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냥 안전하다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아 이제 방류하겠구나. 아 수산물도 이러다가 그냥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여당에서. 근데 제가 보건대는 뭐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제주 지역하고 이 이제 그 부울경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타격이 되겠죠. 예, 작동을 예. 할 겁니다. 총선 때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뭐 이렇게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빙한 국민의힘 또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도 전혀 없이 뭐 또 시찰단이 갔다 온 후에 또 이제 어떤 입장을 내면 그 입장. 모든 거 하나하나를 또 다 걸고 넘어지는 태도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네. 대립각을 세우기 굉장히 좋게끔 그러니까요. 정부가 지금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인적 예. 구성도 그렇고 예.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프레임 걸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아마 뭐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뭐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여당이 찬성할까 찬성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건 약간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니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라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럴 분은 많지 않을까 봐요.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그런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아마 낮게 찬성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봐요. 조금 아까 제가 쓴 표현이 여당이 취해야 할 정치적 입장은 야당의 우려를 나도 야당과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계속 마지막까지 하다가 각종의 그 조사 결과들이 이제 나왔는데 정말 괜찮다더라 괜찮다면 여기까지 왔으니 안 믿을 수가 없다. 뭐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거죠. 전략상 사실은 그런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일본의 그 방류 예, 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잘 접근해서 뭐 문제 해결.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혹시 정부 여당의 생각이라면 그래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구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특히 그 1리터 마시겠다는 분 초청은 제가 보기엔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미 천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한 당정관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뜻이 있더라도 원래 당이라는 게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수직 열화돼 있으니까 아, 위의 뜻이 저렇구나. 그럼 내가 그 뜻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이 뜻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공천도 받고 오히려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통령실 눈치도 있으나 확신을 갖고 이거는 일본의 말이 맞아. 이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 과거 미국산 그
소고기 사태 그 재판으로 지금 보는 시각들이 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좀 극우 성향이신 분들은 거의 뭐 확신처럼 야, 일본 오염수 방류해도 큰 문제 없는데 저 지금 진보 진영하고 야당이 지금 괜히 불리는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자, 끝장 토론 각서라고였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우의 템플 오브 더 킹 잠깐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